안녕하세요. 목동 미지방 영어입니다. 21번 시작하겠습니다. The most dangerous threat. 가장 dangerous, 위험한 threat. 위협은, 지금 threat이 주어져. 어디에의 위협은?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에의 위협은? Ability to 하게 되면 뭐뭐 하는 능력이에요. Ability to concentrate.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에의 가장 위험한 위협은 동사 is 여기 있죠. 뭐뭐이다. 그런데 is not that 나왔죠. 오호호호호. 글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not that 나오면 but that 오호 이게 한 세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아니라 B다 라는 거죠. is가 B동사죠. B동사 뒤에는 보호가 나오거든요. B동사 뒤에는 보호. B동사 뒤에는 보호. 삐뽀삐뽀 오이 왓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B동사 뒤에는 보호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 that은요 당연히 보호자리니까 명사절 접속사 that이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한다는 것 근데 얘가 뭐뭐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얘가 얘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죠. 우리가 use our smartphone, 우리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during work hours. 아, working hours니까 근무 시간이죠. 근무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 too irregularly. 그죠? 너무 불규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위협은 우리의 능력에의 집중하는 능력에의 가장 위험한 위협은 무엇이다? 우리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근무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너무 불규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나왔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집중하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자, 보존하고 키우기 위해서는요. 자, 스마트폰을 그렇죠. 규칙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음 by checking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아, 그러니까 확인함으로써. 자, 지금 by가 전치사니까 주어는 여기 뒤에는 없죠? 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니까 말이죠. 그러면 자, 한번 쫙 한번 볼게요. 자, 어디가 주어가 있나 볼게요. 지금 뚜뚜루뚜뚜뚜뚜뚜뚜뚜뚜뚜 주어가 없네요. 그래서 콤마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어는 our brain이 주어예요. 그리고 loses가 동사입니다. 어우, 중요합니다. 아, 와, 중요합니다. loses를 얘를 준동사로 바꾸겠죠. 뭐 losing, to lose 이런 거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죠. 뭐뭐 함으로써가 지금 여기까지예요.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이메일들을 every now and then 이따금씩 on the computer, 컴퓨터 상에서. 그리고 our text messages, 잠깐만요. our text messages가 지금 앞에 and가 보이니까 병렬이죠. 그럼 얘가 지금 명사니까 앞에 어느 자리인가 볼까요? 그렇죠. our emails 자리죠. 아, 그러니까 자, 얘를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얘를 확인함으로써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here and there, 여기저기서 on our phone, 우리 휴대폰 위에서 말이죠. with, 뭐와 함께, with no, 뭐뭐 없이, 부정이니까, 그죠? with no particular, 특정한 schedule, 일정이나 rhythm, 규칙성 없이, in mind, 마음속에.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일정이나 어떤 규칙성들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못한다는 거죠. 100% 공감이죠. 자,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뇌는 얘가 주어져. 우리의 뇌는 loses, 잃는다. 그 능력을. 어떤 능력? To effectively filter. 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filter. 여과하는 능력을요. 효과적으로 여과하는 능력을 잃는다. 여과한다라는 것은 내가 불필요한 것은 걸러낸다 소리죠. 근데 내가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막 이거 들으면 이거 들었다, 또 저거 들으면 저거 들었다 이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냥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왜? 결국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이거에만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거 들어오면 그냥 저거 들어오면 그냥 막 여과가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뭘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꾸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자꾸 컴퓨터 들여다보고 이겁니다. 와, 정말 오싹하네요. 뼈 때리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이메일들을 이따금씩 컴퓨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함으로써 여기저기서 우리의 폰 위에서 뭐 없이 특정한 일정이나 아니면 규칙성 없이 마음속에 우리의 뇌는 잃어버립니다. 그것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여과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다음 The solution, 그 해결책은 is 무엇이다? is to 동사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아, 그러면 is to regulate. 아, regulate는 조절하다니까 조절하는 것이다. Your devices, 당신의 기기를 스마트폰이건 컴퓨터건 태블릿이건 as if. As if는 마치 뭐뭐인 양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고요. 그래서 뒤에는 완전문이 나옵니다. 마치 뭐뭐가 뭐뭐하는 양 이렇게 가죠. As if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as if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as do라고 써도 됩니다. As do. 이것도 마치 뭐뭐인 양 되거든요. 됐죠? 다시 한번 합니다. 해결책은 is to regulate. 조절하는 것이다. 당신의 기기들을 마치 당신이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양. 그죠? As if는 마치 뭐뭐인 양으로서 얘가 가정법일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were 여기를 주목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가정법 과거임을 알수 있어요. 마치 뭐뭐인 양. 실제는 깐깐한 다이어트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정말 깐깐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양, 이렇게 기기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을 해보라는 거예요. 됐죠? 다음. When it comes to nutrition, when it comes to니까 뭐뭇에 관해서라면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nutrition이니까 영양이죠. 영양에 관해서라면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 자, 여기는 주어가 없죠? 그럼 sticking, 지금 얘가 주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뒤에 동사가 한번 있다 보니까 allows 별. 와, 중요하네요. 와, 중요합니다. 자, 동명사 구가 주어면 단수동사부터 봐야죠. 네, 여기를 시험에서는 자, 준동사로 처리할 겁니다. 자, to allow 이런 식으로 안 되죠. 자, allows는 동사 자리입니다. 그죠? 자, 그럼 갈게요. Stick to가 뭐뭇을 고수하다니까 sticking 고수하는 것은 to a fixed time 그러니까 자 정해진 시간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for breakfast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위하여 그죠? 이런 고수하는 것은 allows 하게 한다. allow는 목적어 다음에 to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 Your metabolism, 당신의 신진대사가 to adjust, 적응하게 합니다. 끝났죠? Thereby, 그로 인해,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causing 별. 오, 이것도 중요해요. 와, 중요합니다. 자, 주어가 sticking이죠. 요것을 고수하는 것은 허락한다, 뭐뭐하게 한다, 뭐뭐가 뭐뭐하게 한다, 끝! 문장이 여기까지만 써도 되죠. 더안 써도 되죠. 더안 써도 되면 그 다음 부분에는 동사를 써야 할까요? 준동사를 써야 할까요? 당연히 준동사죠. 오, 그래서 자, 이 준동사를 시험에서는 동사로 장난칩니다. 앞에 allows 보이죠? 그러니까 causes 이렇게 장난칠 겁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causes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causing 일으킵니다. 그죠? 동사로 해석하지만 준동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으킵니다. 무엇을 더 적은 hunger, 그죠? 허기를 뭐 동안에? 자, the in-between phases. in-between이니까 사이의 사이의 그런 그 phases, 단계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의 단계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침과 점심 식사 사이의 그런 그 시간. 그 시간에 뭐 이렇게 뭐 간식을 먹는다라든지 뭐 이렇게. 어우, 그러면 좀 너무 곤란하죠. 그죠? 그럼 불규칙적. 아까 어땠어요? 집중을 못하는 이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예. 불규칙적으로 자꾸 딴 거 들여다보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들여다보니까 집중을 못하죠. 마찬가지죠. 식사도. 지금 식사에 지금 보니까 식사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자, 이렇게 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라. 정해놓으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사이에 뭐 자꾸 이렇게 뭐 딴 거 먹고 막 이러지 말라.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양에 관해서라면 고수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위해서 하게 한다. 당신의 신진대사가 적응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으킨다. 야기한다. 더 적은 허기를 뭐 동안에 사이의 단계 동안에 됐습니다. 다음 Your belly 당신의 배는 will start to rumble rumble 하게 되면 우르르 우르릉 쾅쾅 우르르거리다 꼬르륵이겠죠. 여기서는 당신의 배는 꼬르륵 되기 시작할 겁니다. 뭐뭐 경에 12시 30분 오후 경에 each day 매일 but that's okay 하지만 그건 괜찮다. 왜냐하면 that's a good time 그거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To eat lunch 저녁을 아 점심을 먹을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Time to 하게 되면 뭐뭐 할 시간. Time to eat 먹을 시간 됐죠?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의 배는 우르릉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후 12시 반 경에 매일 하지만 그건 괜찮다. 왜냐하면 그건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을 됐죠? 다음 if 만약에 if가 만약에라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만약에 뭐뭐 한다면 하게 되면 자 if를 갖다가 뜨뜨뜨뜨뜨뜨뜨뜨뜨 해서 콤마까지 여기까지를 부사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뭐뭐가 뭐뭐 한다면 뭐뭐는 뭐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만약에 something 무언가가 unexpected happens. 아, 지금 unexpected가 동사는 아니죠. 예상치 못한 예기치 않은 무언가가 happens 일어난다면 you can add 당신은 추가할 수 있다. a snack 간식을 every now and then 자, 이따금씩이 되겠죠. to get 얻기 위해서 fresh energy 활기, 활력 활기를 얻기 위해서요. But, 그러나, your metabolism, 당신의 신진대사는 will remain 남아있을 거다. under control. 그죠? 통제된 상태로 남아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태가 가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금씩이죠. 이따금씩이니까 그냥 가끔이에요, 가끔. 가끔 간식을 갖다가 추가해도 되겠죠. 항상 자주 막 불규칙적으로가 아니라 가끔 그죠? 활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게 뇌도 그렇다라는 거죠. It's the same 똑같다. With our brain 우리의 뇌에도 똑같다. When 뭐 할 때 뭐뭐가 뭐뭐 할 때 당신이 put 놓을 때 그것을 자 그것이니까 뇌죠. 뇌를 on a media diet. media diet 넣을 때 그 미디어 다이어트 똑같잖아요. 우리가 식사 다이어트도 규칙적으로 하라. 정해진 시간에 하라. 듯이 그렇게 깐깐하게 다이어트를 하듯이 우리 미디어 다이어트도 자, 뇌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어떤 그런 기기를 써라.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만약에 무언가 예기치 않은 무언가가 일어난다면 당신은 추가할 수 있다. 간식을 이따금 얻기 위해서 활기를. 그러나 당신의 신진대사는 남아있을 것이다. 통제된 상태로. 이것은 똑같다. 우리의 뇌에게도 뭐할 때? 당신이 그것을 놓을 때. 미디어 나이트에.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내용,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왔습니다. 어법 잘 챙기시도록 하시고요. 잠시 후에 핵심 내용 확인합니다. 주제 제목 기본이고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 미키방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